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집중하세요. 민식이법으로 기존의 운전자 보험 전부 싹 손을 봐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고요? 보호망. 안녕하세요, 보호망입니다. 제가 그전에는 제 이름 석자 안태수라는 이름을 걸고 운영을 했었는데요. 근데 많은 분들이 안태수라 이름을 기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생소한 나머지 제가 쉽게 기억하고자 보호망으로 닉네임을 바꿨습니다. 많은 관심과 시청 부탁드릴게요. 민식이법이 3월 25일날 시행되면서 찬반 논쟁이 불거지는 가운데 보험업계에서도 새로운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민식이법이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설명해 드릴게요. 1번,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번,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의 운전자 보험 가입한 사람들은 어떻게 보완해야 될까요? 운전자 보험은 자동차 보험과 다르게 의무가 아닌 선택할 수 있는 보험입니다. 12대 중과실의 항목에 포함이 되고 6주 이상의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데요. 12대 중과실, AND입니다. AND. 그리고 6주 이상의 입원을 동반돼야 형사합의금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민식이법 제2항을 보면은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여기서 상해는 살짝만 치어도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나와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형사처벌이 가능하며 최소 500만원부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는 6주 이상 입원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살짝만 치어도 예를 들어서 2주에서 3주 정도 치료만 받아도 합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합의가 안 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부과가 됩니다. 근데 기존 운전자 보험에서는 벌금의 한도가 최고 2천만원까지입니다. 근데 민식이법이 개정이 되면서 최고 3천만원까지 벌금형이 부과가 됨으로써 기존의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추가로 1천만원 정도 더 가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현재 많은 운전자 보험에서는 민식이법을 토대로 새로운 운전자 보험이 출시가 되었어요. 아니 6주 이하면 상해만 다쳐도 최고 300만원까지 형사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나왔고요. 타사의 벌금이 2천만원 있으면 1천만원 정도 더 업그레이드해서 가입할 수 있는 운전자 보험이 시설이 되었다는 거죠. 여기다가 그 외에 부상위로금이 그전에는 50만원까지 보장이 되었는데 지금은 최대 70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부상위로금이 나왔습니다. 현재 M사, K사, D사, H사에서는 본회사 상품이 제일 잘났다고 과연 하나하나 보면 경쟁력이 있는지 의심이 됩니다. 그런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죠. 하지만 회사 상품을 선택할 때는 기본적으로 벌금이 최고 3천만원까지 있는지 약간 그리고 이왕이면 6주 이상이 아닌 6주 이하에서도 합의를 했을 때 형사합의금이 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보험으로 추천해드립니다. 이왕이면 부상위로금과 가족부상위로금을 많이 주는 회사도 좋지만 현재 포커스는 6주 이내의 보상과 최고 3천만원 이상의 벌금 기약이 있는 회사로 선택하심을 추천해드립니다. 따라서 기존의 운전자 보험이 있다면 벌금을 추가하시거나 배설 통해서 증액을 통해서 탑재하시고요. 아직 운전자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6주 이내에 합의금이 나오는 보험회사 D사로 강력하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내용이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